미드웨이 해전 56 도모나게 공격대 3 하시모토 도시오 대위가 지휘하던 제2중대는 제17기동부대의 북동쪽에서 진입했습니다. 제2중대의 공격은 제1중대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는데 여기에는 3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1. 제17기동부대 상공의 전투 초기 세력이 대부분 제1중대를 상대하고 있었다. 2. 제17기동부대의 북동쪽에 깔려있던 짙은 구름에 숨어서 접근할 수 있었다. 3. 고위하던 저루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제2중대가 7,300m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순양한 포틀랜드를 시작으로 호위 함정들의 대공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제2중대는 고도를 45m로 낮추었습니다. 요크타운에서 다섯 번째로 위함한 도일반스 항공기술하사가 왼쪽에서 접근하는 제2중대를 발견하고 방향을 틀어 정면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스 기술하사가 호위 진영을 벗어나자 제2중대와 동행하던 모리 시게루 대위와 야마모토 토루 2등 비조의 제로기가 반스 기술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반스 기술하사가 도망다니는 동안 4대 와일드캣으로 이루어진 엘버트 스콧 맥커스 기중위의 중대가 달려왔습니다. 맥커스 기중위와 요기 멜빈 로치 소위는 후 상방에서 기습을 가하여 모리 대위와 야마모토 토루 2등 비조를 격추했습니다. 와일드캣들이 모리 소대를 격추하는 것을 본 하시모토 대위는 후치식 항공들을 이끌고 전방의 구름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야마모토 아키라 1등 비조와 반도 마코토 2등 비조로 이루어진 카가 소속의 제로기 제3소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3소대의 제로기 두대는 곧 반스 기술하사의 와일드캣을 발견하고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메커스키 중대가 다시 달려와서 반스 기술하사를 구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함을 느낀 야마모토 아키라 1등 비조는 달아났습니다. 반도 마코토 2등 비조는 메커스키 중위의 사격으로 동체에 명중탄을 맞고 방통창에 구멍이 뚫리는 등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남아 희류로 돌아갔습니다. 요크타운에서 여섯 번째로 밀든 투툴 소위의 와일드캣이 위함할 때 구칠식 항공들이 포틀랜드와 볼치사를 통과하여 호위 진영 내로 뛰어들었습니다. 함장 엘리엇 번메스터 대령은 요크타운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틀어서 남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요크타운에서 일곱 번째로 위함한 월트 하스 중위는 고도를 올린 틈도 없이 왼쪽으로 크게 틀어서 호축한 모리스 후방에서 막 어뢰를 투하하려던 하시모토 대위 탑승기를 공격했으나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요크타운에서 마지막으로 위함한 조지 호퍼 소위는 미처 고도를 확보하기도 전에 미네기시 요시지로 주니와 고타니 겐지 2등 비조로 이루어진 제로기 제2소대의 공격을 받아 구축한 볼치의 함수에서 약 900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호퍼 소위에게는 탈출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호위 진영 내로 침투한 5대의 구칠식 항공들은 고도를 30m로 낮추었고 요코타운과의 거리가 600m까지 줄어들자 일제히 어뢰를 투하했습니다. 이때 아카기 소속 니시모리 스스무 준이 탑승기의 어뢰 투하 장치가 고장나서 투하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요코타운을 노리고 투하된 어뢰는 4발이었습니다. 어뢰를 투하한 구칠식 항공 중 4대는 요코타운의 함수를 지나 구축함 휴이와 해먼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던 한 대는 요코타운의 한미쪽을 가로질러 중순양한 빈센스와 구축함 휴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탈출하는 구칠식 항공들을 추적하던 투틀 소위는 요코타운 후방에서 아군의 대공포화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투툴 소위는 무사히 탈출하여 곧 구축함 앤더슨에 의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하시모토 대위는 이탈하면서 요코타운의 자연에 두 개의 거대한 물보라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후 2시 43분 두 발의 9일식 항공 어뢰가 요코타운의 좌현 중앙에 거의 동시에 명중했습니다. 75번 프레임과 90번 프레임에 명중한 어뢰의 구멍은 하나로 합쳐져 수선화 4.5m 지점에 20m 곱하기 10m 크기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멍으로 해수가 세차게 밀려들어 9개의 보일러실 중에서 6개가 침수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의 보일러실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밀려들어온 해수는 보일러실 전방의 발전실도 침수시켰습니다.
또한 비상발전기도 폭발의 충격을 고장나면서 요코타운은 순식간에 동력과 전기를 잃었습니다. 우회전 중이던 요코타운의 키가 오른쪽으로 15도에서 고정되었고 관성으로 밀려나가면서 구멍으로 해수가 세차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상실한 요코타운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역침수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원이 없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해수 때문에 기울기는 10분 만에 26도에 달해서 비행 갑판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벙메스터 함장은 피격 후 불과 12분 만인 오후 2시 55분에 퇴함 명령을 내렸습니다. 퇴함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재빨리 구명보트를 내리고 부상자들부터 퇴함시킨 다음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코타운의 승조원들은 오전의 전투를 이미 해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퇴함하면서도 사기는 높았습니다. 승조원들은 주변의 구축함들이 구조하러 다가오면 택시 하면서 손을 흔드는가 하면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볼치가 725명을 구조한 것을 비롯하여 주변의 구축함들이 요코타운의 생존자 2280명을 구조했습니다. 벙메스터 함장은 승조원들이 모두 퇴함했다는 생각이 들자 아일랜드를 나와 격납갑판을 돌아다니며 생존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한미에 도달하자 기울기는 거의 30도에 달하여 두 손으로 기어가야 했습니다. 벙메스터 함장은 더 이상 함내에 생존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한미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곧 구축함이 다가와 그를 구조하여 플래처 제독이 승자하고 있는 중순양함 에스토리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격을 마친 하시모토 대위는 제17기동부대 남쪽에서 부하들과 합류했습니다. 도무나가 공격된 후 요코타운에게 어뢰 두 발을 명중시켜 전일에서 완전히 탈락시켰으나 그 대가는 비쌌습니다. 10대의 구출식 항공 중에서 도무나가 대위 탑승기를 포함하여 5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살아남은 5대 중에서도 3대는 손상이 심하여 다시는 작전에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호위를 담당한 제로기 6대 중 모리대의 탑승기를 포함한 2대가 격추되었고 1대는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시모토 대위는 오후 2시 45분에 공격 결과를 희루에 무전으로 보고한 후 기로에 올랐습니다. 도모나 공격대 잔존 항공기들은 오후 3시 40분부터 희루에 착함했습니다. 미국 함대는 요코타운이 두 발의 항공 어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캣 4대가 격추되었는데 조종사 중 3명은 현장에서 바로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희류의 항공대는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쥐었지만 딱 한 번의 추가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함대는 희류에게 더 이상의 공격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